어떻게 됐어요? 여기 알아보니 주요 인양, 대북 상사, 이사실 비서로 1년 넘게 일한 기록이 있었습니다. 뭐라고요? 이거 내가 알아봤다는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요. 아, 네. 회사 다닌 적 있어? 어? 아니. 네 엄마하고 절친이야. 너 그 집 아들하고 또 준아하고 절친이고. 아들이 있어요? 뻔히 수 오빠 비서로 일했으면서 모른 척 시치미 뗐다? 뭐? 내연녀? 우리 시어머니가 그 여자 니네 집에 일부러 넣은 거라더라. 자기 아들하고 짝지어준 다음에 니네 집 재산 다 빼돌리려고. 이 아줌마 진짜 그런 속셈 아니야? 갑자기 무슨 일로 보자신 건지. 자네 그건 무슨 전화인가? 네? 나한테 다짜고짜 전화해서는 내가 뭘 아는데? 제가 좀 취했었나 봅니다. 죄송합니다. 말해. 아무것도 기억이 없습니다. 아니, 거짓말하지 말고 말해. 내가 아는 게 뭔데? 어? 현수, 장모님 친딸 아니라면서요. 그리고 현수 친모가 누군지도 알고 계신다면서요. 압니다. 제 어머니 강요에 어쩔 수 없이 철륜 끊는 일에 장모님 가담하신 거예요. 현수 안 뺏기려고 그러셨다는 것도요. 그래서 현수한테 얘기했나? 그래야 했는데 못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저도 현수를 못 보니까요. 저요, 장모님이 현수 안 뺏기고 싶으신 마음만큼이나 저도 현수 놓치기 싫습니다. 제 엄마가 자기 철륜 끊어놓은 거 알면 현수는 그 아들인 저를 더 징그러워 할 테니까요.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죽고 싶습니다. 언제까지 이렇게 현수한테 죄를 지어야 할까요? 다 내 탓이야. 아무리 괴로워도 자네 어머니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이제와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려놓고 싶어도 너무 멀리 왔어. 이렇게 된 이상 현수는 정말 몰라야 합니다. 그래, 이제 와서 알게 되면 가장 크게 상처받을 사람은 우리 현수야. 절대 알면 안 돼. 알면 안 된다고. 어떻게 됐어? 유전자 검사 의뢰했어요. 남준아는 만나봤어? 네. 형님이 시키는 대로 주영이 가짜라는 소문이 있더라. 강 회장이 니네 집 재산 빼돌리려고 가짜를 들어 앉힌 거라더라. 슬쩍 흘렸죠. 그랬더니? 뭐 펄쩍 뛰죠. 헛소리라면서요. 기다려봐. 만약 강 회장 음모에 처음부터 남준아도 합세했다면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안 있을 거야. 둘 사이 반드시 균열 생겨. 네? 다녀왔습니다. 어서와요. 어서와요. 앉아요. 일어나서 딸기하고 사과 좀 먹어요. 아, 참. 그 아까 좀 전에 그 서주랑 통화했는데 그
준아 엄마가 새로 찾은 딸 데리고 사무실 갔었다면서요? 네. 아니 근데 걔는 세란 언니랑 진짜 하나도 안 닮았더라. 응? 응? 떨어져 살아서 그런가? 그래? 아니 보통 부모 자식은 어딘가 닮아도 닮게 돼 있는데 어쩜 그렇게 안 닮았댕? 엄마 보기엔 어땠어? 하긴 내 보기에도 안 닮았었구나. 아니 뭐 근데 부모 자식 지간에도 뭐 안 닮은 사람도 있잖아요. 그럼 당신하고 장모님도 별로 안 닮았어. 응? 아 왜? 응? 이 얼굴형, 응? 이 계란형인 건 닮았잖아. 응? 아이고 장모님은 계란형 맞는데 당신이 무슨 계란형은? 당신은 계란 후라이형 좀 더 넓은 거. 당신 마른 하늘에 이 날계란 한번 맞아 볼 테야. 응? 아니야. 알았어. 좀 크다 계란. 아유 드시오 이거. 그래. 만약 주영이니 가짜라는 게 드러나면 대표님이랑 원장님 실망하실 텐데. 아니야. 더 이상 강 회장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 내가 없게 만들 거야. 그게 대표님이라면 더더욱 내가 막아야 돼. 무슨 일이에요? 물어볼 게 있어서. 주영이 정말 수 오빠 내 언니였어요? 말해요.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말 안 믿을 거잖아요. 사실대로만 말해줘요.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판단할 테니까. 그래요. 맞아요. 정말이라고요? 네. 그 사람 비서로 일하면서 관계가 시작됐고 나와의 결혼 생활 내내 옆에 있었대요. 주영인 본인 입으로 말한 거예요. 그러니까 조심해요. 뭘요? 주영인 강 회장이 찾아줬다면서요. 내가 아는 강 회장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만 남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. 어쩌면 당신도 지금 강 회장한테 이용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. 말도 안 돼. 지켜보면 알겠죠. 혹시라도 내 말대로 그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게 되면 다시 나한테 연락 줘요. 내가 도와줄게요. 됐고 먼저 일어나요. 얘기 좀 해요. 뭐야 또? 아줌마, 주영이 저 여자 우리 집에 들인 이유 뭐예요? 너 기억 상실이야? 네가 은현수랑 네 엄마 철륜 끊어달래서 할 수 없이 가짜 구에 앉힌 거 아니야? 정말 날 위해서라고요? 근데 왜 하필 주영이인데? 저 여자 수호 오빠 내 언니였다면서요? 누가 그래? 아니라고요. 잡아 떼실래요? 내 언니 아니야. 지 혼자 좋아서 쫓아다니네. 야, 왜 이래요? 나는 뭐 귀엽고 눈 없어요? 둘이 바람 피운 사이라는 거 이 바닥에 소문 파다예요. 그래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데? 저 여자 당장 치워요. 정신 차려. 주영인이 어떤 여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대신인지가 중요하다고 몇 번을 말해. 아니요, 나 아무리 그래도 그런 지저분한 애랑 같이 못 살아요. 왜? 바람 편 여자라니까 너 버리고 떠난 네 친엄마 생각나니? 입 다물어요? 너야말로 사리분별 똑바로 해. 너 주영인 없었으면
네 엄마하고 장서준이고 은현수한테 다 뺏겼어. 주영이 나한테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멍청하기는. 아줌마 진짜 의도가 뭐예요? 뭐? 저 여자 우리 집에 들이면서 서로 건 조건이 뭐냐고요. 뭐야? 저 여자는 수오빠랑 잘되게 밀어달라 했을 거고 그럼 아줌마는 우리 집 재산 빼돌리라고 했나? 제이비그룹 노리라고 했나? 배은망덕한 것 오로지 지 위에서 애썼더니 이게 무슨 짓이야? 나 주영이 내보낼 거야. 아줌마가 가짜 딸 데려왔다고 우리 엄마한테 다 폭날 거라고. 마지막 경고다. 일 그르치기 싫으면 조용히 입 다물어. 아니 싫어요. 싫어? 그래요 싫어요. 그래? 그럼 할 수 없네. 은현수가 엄마 딸인 거 밝혀지면 그럼 난 은현수한테 엄마도 서준이도 다 뺏겨요. 그래도 네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딸을 찾고 있는데. 처음부터 못 찾았다고 생각하세요? 네? 그치만 지금 나더러 너 살리자고 세란이한테 못할 짓 하라는 거야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은현수 대신 바꿔치기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. 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유전자 검사는 은현수 걸로 하고 사람을 바꿔치기 하자고요. 어머 얘, 너 그건 범죄야. 안 그럼 은현수 우리 엄마 딸로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. 어쩌나? 가짜 딸을 데려온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?